앞으로 수출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다. 한 2년 정도는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을 떠난다고 하는 것도 물론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녕하세요. 이보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익숙한 두 분 모시고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작년 말 기준 지금 25% 되는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적자 국면인지 아니면 잠깐 일어나는 해프닝인지 위기의 전조인지 많은 기업계와 그리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관심 가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님 조영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부회의에서 많이 같이 함께 만났고요. 같이 싱크탱크 뭐 연구도 같이 하신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장님이셨고요. 지금은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박한신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그 한중 간의 무역이잖아요. 저는 사실 중국에 있을 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위상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위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높았던 해가 96년도입니다. 그때는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인들을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나 어디에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면 프리미엄을 20% 주고서라도 굉장히 그 사기를 원했고 갖고 있으면 자랑했어요. 와, 나는 한국 제품을 쓴다.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03년에 왔는데요. 계속 이어졌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본질적으로 이 한중 간의 이런 어떤 위상적인 관계가 변한 것은 2010년 이후였습니다. 2010년에 GDP가 사실 중국이 일본을 초월하면서 세계 2위로 서기 시작한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 소장님 그 무역 수지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한중 간에? 예, 우리나라 무역 수지 뭐 전체 수출액도 그렇지만 네. 무역 수지를 사실상 책임지다시피 하는 곳이 중국인데요. 네. 올 1분기에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작년 1분기보다도 높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금액은 조금 괜찮았지만 중량이 있잖아요. 네네. 그 수출이라는 건 항상 저 금액하고 무게를 같이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게 시세에 의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그렇죠. 있는 것인지 알 네.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게 조금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2분기 돼서 4월 달에 되니까는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네. 내려가더니 이게 5월부터 지금 8월까지 네. 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크게 쳤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다행인 것은 6월, 7월 되면서 좀 꺾어진 게 보인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 요인이 조금 강하게 있지 않았나 하는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불과 네 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9월이 예. 또 좋아지지 않았어요. 9월은 또 그렇습니다. 예. 9월에는 예. 또 이제 큰 폭으로 맞습니다. 늘었지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단기적인 숫자로 봐서는 네. 현재까지 나온 거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의 영향 또 시기적인 이제 수요의 급변 또 중국의 수출도 2분기부터 해외 나가는 수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같이 물려서 이렇게 줄어든 됐던 상황. 예.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세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네. 보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네. 아까 그 안 교수님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0년대 때 대단히 중국에 한국이 어필을 하다가 2010년인데 2010년은 사실은 뭐냐 하면 2008년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네. 터진 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결정적으로 해외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된 네. 계기가 된 게 2008년부터 맞습니다. 10년일 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수출을 많이 했을 때는 중국이 수출을 잘하면 한국도 같이 가공무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중국에 또 수출 잘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네.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내수 위주로 굉장히 무역 중심을 틀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상품 구조가 아직까지는 중간재, 원자재, 자원 이제 이런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게 되는 한국은 더 큰 영향을 마치 네. 이 채찍 효과의 끝단 같이 이제 그런 영향이 이번에 생기지 않았나 하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1일부터 네. 중국과 이제 RCEP 협정을 체결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네. 뭐 산화 리튬이라든지 네. 수소나 리튬 같은 경우가 수입이 크게 맞습니다. 증가를 했는데요. 네. 작년 상반기에는 수입액이 38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72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전을 앞두고 중국이 주문을 지금 넣는 시절인데 추석 연휴 때문에 조업일수가 9월 달에 줄면서 무역적자가 조금 늘었는데 여기에 국경절 연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입 물동량과 관련해서 원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그 구조가 한 2년 정도는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산업 구조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LCD 부분을 네. 우리가 포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저가 LCD는 중국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희토류를 비롯해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1850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액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RCEP 때문에 더 많이 수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2년 정도는 좀 어려운 기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6월 1일 발효된 우리 RCEP이 오히려 한국에는 지금 뭐 독이 되지 않았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배경이기도 한데 박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양국 간의 무역 구조 앞으로 예. 산업구조 변화 측면에서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네. 적자가 고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이제 한중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통계를 보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만년 무역 적자였죠. 그런데 네. 수교 계기로 해서 한중 무역 협정 또 93년도에 투자 보장 협정 이게 네. 체결이 되면서 가공 무역이 이제 시작이 네. 된 거죠. 그래서 그 가공 무역이 지난 30년 동안 잘 지속이 됐고 그게 가능했던 큰 배경은 세계화죠. 네. 국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네. 세계가 서로 싸우지 않고 미국과 네. 중국이 주고받는 네. 이제 그런 시기에서 한국이 이제 가능했던 건데 네. 지금 현재 미중 관계가 회복된다거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의 세계화, 글로벌화가 다시 회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구조가 대단히 외풍경을 많이 받는 네. 구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네. 제가 이제 보태면은요. 네.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 적자가 한 2년 정도는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기 요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네. 뭐 코로나 문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2019년도와 지금 현재 네.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자들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5.7%가 2019년도가 재택근무자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네. 17.8%까지 네, 올라왔어요. 네,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둥지 수요라든지 재택 수요과 관련된 IT 붐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원부자재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일순환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고정 가격이 3.5달러 네. 하던 게
그 4분기에는 2.5달러가 지금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네. 반도체가 그렇죠. 차지하는데 네. 반도체 부분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네. 거고요. 또 구조적으로 보면은 현재 중국에는 뭐 CATL, 뭐 BRD 네. 그리고 SMIC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배터리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국산화 정책 네. 뭐 추진하거나 뭐 중국 제조 2025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은 4년 사이클을 타면서 생산과 출하 가격이 변동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유럽, 일본이 보조금 정책을 해서 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가격 네. 하락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게 재고가 소진이 되는 시점은 2015년 정도가 되면은 현재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컴퓨터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산업용 네. 기계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통신과 차량, AI, 빅데이터 같은 쪽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수요가 폭발되는 시점이 2025년이라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전체 자동차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180개 반도체 품목 그리고 2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한 단계 올라갈수록 500개에서 1000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 거기에 2028년 되면 6G가 보급되면서 반도체도 첨단화될 수밖에 네. 없고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2025년부터 증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도 그때 증가하지 않을까. 특히 또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34개월 전에 미리 배터리 회사하고 합의를 하는데 현재 미국의 빅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하고 협력을 네. 그 전략적 제휴를 맺고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2025년도 되면은 다시 그 무역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산업 구조에 맞춰가지고 기업들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는 좀 길게 보면은 너무 좀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그 무역 구조를 제가 듣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이 잘했던 석유화학 있잖아요. 여기를 들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중국이 한 3위 정도 되고 한국이 한 4위로 밀려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조영찬 선생님 말씀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뭐 우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전통산업에서 석유화학산 이런 건 굉장히 확실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 쓰면 되게 좋은 거 쓴다고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2013년까지는 140만 대까지 하다가 지금은 작년에 한 50만 대, 올해는 몇만 대 막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 앞으로 한중 이 무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밀린다고 보시나요? 이게 무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우선 화장품 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이제 중국 인사들 만났을 네. 때 화장품 선물을 했잖아요. 제일 좋아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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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반대가 됐는데 네. 이미 그 부분에서 뭐 가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품질, 브랜드 이런 측면에서 많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국산들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여전히 좋은 제품입니다만은 좀 더 많은 그 품목군 또 여러 가지 그 브랜드의 변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사이에 제대로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과연 현지화를 성공적으로 했는가? 네. 그게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한국산 자동차가 초창기에 안 좋게 출발했다가 네. 나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네. 지금 돌아온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식품류라든지 한때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던 품목들도 최근에 많이 이 힘이 빠져서 우리 언론에서 연락하면 인터뷰를 자양할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경쟁력에서 뭐 밀렸다 이제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네. 과연 우리 전략상의 시장 진출 전략상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 하는 그러니까 그걸 짚어봐야 되겠네요. 예, 시장 네. 마케팅, 뭐 네. 현지화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가 악화된 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 우리가 들어가는 품목군하고 또 많이 수입하는 품목군이 거의 같아요. 네. 그 산업 내 교역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까지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가공 무역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세계화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을 경우에 이게 그 패러독스에 네. 빠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게 여러 가지 충격 요인으로 해서 이번에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런 요인도 있을 테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네. 또 한 가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네. 문제는 없는지 오케이. 여러 가지 차원을 짚어봐야 되겠죠. 여기 오기 전에 네. 조금 기업인들하고 전화를 한 적이 네. 있었는데요. 특히 그 화장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중국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신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가 네. 올해가 이제 통과되면서 네. 안전 생산이 되는 품질 관리 또 광고 규제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류 그 스타들을 이용한 광고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효용과 관련돼서 레벨에다가 부착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못하고 중국 제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온라인 수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제약을 받고 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국 따라하기를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의 전쟁에서도 지면서 시장을 좀 잃게 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에 상당히 힘들다. K부츠 같은 경우에는 반전의 카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K드라마라든지 네. K시네마, K팝 그리고 단체 여행도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K뷰티 한류를 다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또 중국 안에서도 애국 소비가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 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제품 정밀화를 비롯해서 많은 제품들이 경기적인 요인도 받겠지만 비관세 장벽에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 2년 정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특히 내년도 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 안에 70만 명의 사무관 그리고 뭐 서기관 그리고 국장들의 인사가 대규모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무자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시진핑의 의도에 그 반하는 정책을 펴면서 한국 제품과 관해서 규제를 풀어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문제 지적이 많아요.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도 사드 이슈가 계속 있고 애국심 발동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 규제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 자국 기업한테는 주면서 외국 기업한테는 잘 주지 않는 이런 것들 불공평 경쟁 이런 문제가 중국 내에서 늘 이슈로 제기받고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도 그 애플이 스마트폰 새로운 그 행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밤을 새가면서 줄 서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중 갈등이 이렇게 확대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가 지금 이렇게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애국심보다도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더 발동이 돼서 막 줄 서면서 산단 말이에요. 저는 본질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제품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은 앞으로 브랜드와 기술과 문화와 트렌드로 내세워서 이제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과거는 안 했다 쳐도 지금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선을 말씀한 게 다 정확하고 그런 문제 확실히 존재해요. 그 구호처라든지 애국심. 근데 그걸 계속 갖고 빌미로 하기에는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기술, 브랜드, 문화, 트렌드를 앞세워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게 되면 네. 제가 이것은 정말 아무런 저 의도가 없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되짚어보자는 네. 것이죠. 이게 중국이 꼭 그렇게 되려라는 법도 없고 잘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이 사실은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1970년대까지는 할리우드였잖아요. 네. 근데 1980년대 들으니까 홍콩 누아르가 완전히 맞아요. 압도를 했죠. 네.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흔히 말하는 오빠 부대가 생겨버려요. 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외국 것을 찾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런 현상이 이 뭐 실제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중국의 경우를 과연 정치적인, 국제관계적인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네.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네. 역시 아마도 제품의 경쟁력은 저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이죠. 저도 안 교수님과 이제 상당히 뭐 비슷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좀 봐야 될 필요가 네. 있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실적인 장애가 지금 또 기업들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거지만 또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금 다 극복을 하면서 한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 뭐 인도라든지 글로벌 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저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네. 현재 그 전 세계적인 네. 조류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네. 이념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동맹국 간의 공급망 구축하는 쪽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을 의존도를 높이는 공급망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 투, 쓰리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은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안이라든지 서남아시아로 이동을 한다든지 차이나 플러스 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비처인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차이나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제3의 그 단지를 만든다는 건데 이런 그 과정을 보면은 앞으로도 새로운 무역 질서가 형성이 되고 IPEF라든지 치포 동맹이라든지 또 6G 동맹 같은 배터리 동맹들로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아이폰 생산이 95%를 차지하고 인도가 3.5% 차지하는데 매년 3에서 4% 정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하면은 애플과 관련된 제품에 K 제품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들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흐름은 우리뿐만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처 모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변하는 시장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하는 가운데 우리가 빨리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앞에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공급망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과거 하나의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지금 이념과 가치 중심으로 지역별 공급망으로 지금 분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이나 플러스 원 이런 거는 2018년 사실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 한국 정부가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그래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과연 중국 시장 안 하고 이런 제3세계에서 이 시장 확대를 통해서 줄어져가는 중국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지 당시에 제가 자세하게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이미 갈래들은 다 갔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역시 학자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이 책상 앞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차이나 플러스와 이런 거 말은 좋은데 이미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하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이 저런 데서 가서 또 개척한다 이런 그거는 말뿐에 분하지 않겠다. 이미 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중국계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중국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는 걸 그때 느껴서 제가 기재부한테 그런 전략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도 이제는 과거 이런 노동 밀집표 그리고 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이런 데서 이제는 이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력이 지금 사실은 더 강해져 가야 되니까 지시 밀집형으로 더 가야 되거든요. 퍼스트 무브로 간다라는 건 IP 집약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시장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많이 결려되어 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던 시기에 92년도에 낸 책에 네. 그 서문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적자였어요. 중국에 대해 가지고 80년대 말부터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만 팔아도 십몇억 개를 판다 하는 이런 큰 꿈을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믿었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국제교육이라는 건 지금 뭐 왜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부가가치 실제 이윤의 개념이죠. 부가가치를 따지면서 이 꼭 국제경제무역 쪽만 무역에 너무 생각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중국은 필연적으로 지금 뭐 겉으로 말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수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른바 신형 도시화라는 것을 할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 배경의 이유로 가지고 이미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국내 내수 정책의 뭐 가장 핵심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개혁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이런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내수 시장으로 퍼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중국의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단순히 소비 시장 확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격차 해소라고 보거든요. 네. 그 격차 해소 차원에서 신형 도시화 정책을 네. 이른바 해서 잘하는 도시 하나에다가 옆에 조금 그렇지 못한 도시를 묶어서 이런 걸 여러 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 전체가 일어나던 이른바 그 동아시아 기러기 모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기러기 편대 이론. 네. 기러기죠. 네. 일본이 제일 먼저 가고 아시아 맞습니다. 사령이 가고 네. 중국, 맞습니다. 동남아 이렇게 네. 갔던 게요. 그게 사실은 산업 이전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탈중국, 탈중국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 중국 안에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서부, 뭐 동부, 예. 동부하고 서부. 예.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중국을 떠난다고 하는 것도 물론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한두 시간만 더 가면 두세 시간만 더 가면 충분히 기존의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 시장은 또 앞으로 기대를 네. 해가면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안 교수님 너무나 뭐 잘 아시고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의 지엔부단 리하일란 네. 있잖아요. 끊을래야 끊을 네.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국제 간의 이런 연계 관계인데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 좀 한번 제대로 해봐야죠. 네. 아직까지 뭐 제대로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공장으로만 이용을 했죠. 언제 한번 시장으로 해봤습니까? 본격 시장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 네. 뭐 현지화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네. 당장 우리 주재원들 현지인들하고 일상생활부터 가깝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바람에도 거기 정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능력 네. 또 한국 친구보다도 중국 친구를 더 많이 만나야 되는 네. 근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 해왔던가 하는 이제 뭐 우리 모두의 한번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하는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 현지화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들어간 서한 쪽 그쪽 가면 아직도 월 소득이
리커창 총리 이야기한 것처럼 전유화되는 사람이 6억 명이 있다 할 정도로 풍부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 확대 속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찬 소장님한테 여쭤볼 건 금융시장 쪽인데요. 지금 원화 환율이 보니까 막 1,400 막 중반대로 가고 저는 사실 지금 당사자인데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원래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명확히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한중 간의 무역 수지는 줄어들지 몰라도 오히려 앞으로 금융 수지 쪽은 한국이 또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 수지를 늘리는 방향 쪽에 또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연관지어서 워낙 또 금융시장 전문가시잖아요.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금융 쪽으로 좀 한중 간의 관계에 또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1,188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1,420원이니까 네. 20% 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원화가 1,400원 선은 그냥 통과점이지 1,450원에서 1,500원 선까지 들어간다는 게 시장의 공통적인 컨센서스거든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네. 수밖에 없고 금리차 확대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 코로나로 인한 가수요가 이미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가격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주식장만 보더라도 과거 우리가 세계 경제가 후퇴하는 국면에서 원약세 그리고 엔저가 찾아왔을 때가 딱 두 번 있었어요. 그게 1988년부터 1990년, 2년 사이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포인트에서 25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깡통계좌 네. 정리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피가 2231포인트를 기록한 뒤에 164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동안에 미국에 투자되었던 우리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중국이 계속 디지털 경제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내수 모멘텀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투자해놨던 것들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최저치 찍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들어가기도 좋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여유 자금을 홍콩을 통해서 무역어음 형태로 바꿔가지고 중국 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줍니다. 이 규모가 100억 달러 넘게 최대 많을 때는 250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은행단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현재 달러 자금 유동성 고갈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는 있어요. 근데 개인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이런 은행을 통한 이런 재테크 상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달러로 투자하고 그리고 중국 은행들이 보증을 쓰고 홍콩 은행들이 이걸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미국도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공격을 하지만 네. 또 금융은 여러 가지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제 금융 자본은 빠져나오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월스트리트의 장기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미래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더라 하는 네. 대표적인 것이 실버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실버 시장은 중국의 과거에 유아용품 만들던 회사들이 공장을 없고 노인 상품을 만드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시장이 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은 여전히 벤처 기업들의 부음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초기에 네. 지분 참여하는 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유명 업체들한테 네. 그러면 뭐 지배 지분을 갖는 거는 위험하고 네. 2위나 3위 정도 이렇게 이제 갖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한중 간의 협력은 우리가 시장 개척만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협력 모델이 앞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맞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뜻이 맞아야지 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중 FTA 2단계 서비스 투자 뭐 이번에 속도를 낸다 이렇게 양국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같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면 한국이 서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RCEP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현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끔 너무 개방폭을 뭐 크게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커지니까 근데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뒷받침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두 분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중무역 적자가 단기 현상인지 장기 현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산업 경쟁력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변하면서 중국 국산화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 산업이 IoT라든가 4차 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 이런 쪽은 2025년 이후로 또 다시 한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현지화 생산, 현지화 시장 확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현지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이번에 K-방산이 잘 되는 것처럼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또 그걸 하나의 기회로 활용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유아의 앵글로 세상을 해석하는 안유아쇼 어땠습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